재건축 아파트 건설은 기존 입주자 모임인 재건축 조합이 결성돼 추진됩니다. 이들 조합은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발주 등 각종 이권을 행사하다 보니 횡령이나 비리 혐의 등에 휩싸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송파 헬리오시티도 비리 등을 둘러싸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서 다 지어놓고 입주가 지연될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합 내분 사태를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500여 세대 규모로 재건축되는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 송파 헬리오시티. 오는 12월 31일 첫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선 송파구청의 준공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 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는 사업 시행 인가 때 설계와 현재 공사가 마무리된 설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면 해당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2017년 설계 변경권이 있었지만 전임 집행부에서 처리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총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돼야 임시 사용 승인이든 준공 승인이든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송파구청에서 설계 변경이 포함된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입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문제 등으로 조합원들은 조합대 입주자 협의회로 나뉘어 갈등의 골을 키우고 있습니다. 내달 1일 임시총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공사비 235억 원 증액, 시공사와 도급계약 변경, 아파트 상가 관리업체 선정, 사업 시행 계획 변경 등의 안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주자 협의회는 저가 자재를 가져다 공사를 했으면서 공사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협의회 관계자는 200만 원짜리 소나무를 4,500만 원으로 계산해서 조경 특화비 85억 원을 책정했다면서 실제로 공사한 건 2, 30억 원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조경할 때 몇천 원짜리 풀뿌리부터 수천만 원짜리 나뭇가지 다양하게 들여왔다면서 여러 곳에 가서 비교해보고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저가 자재를 들여와 공사한 건 이미 구속된 전임 조합장 때 일이라면서 이미 공사한 걸 뜯어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조합은 어떻게든 수습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상가 관리업체 선정 때도 부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입주자 협의회는 당초 발표한 업체 두 곳을 새로운 곳으로 바꿔치기 했다면서 막대한 이권 때문에 조합장에 유리한 곳으로 바꾼 게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곳은 대단지다 보니 1년에 아파트와 상가 관리비가 1,0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합 관계자는 대의원의 투표로 업체 선정을 했는데 OMR 카드 용지에 적힌 업체 순서와 OMR 카드 판독기의 업체 순서가 달라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이를 발견하고도 그냥 두는 게더 잘못이란 겁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